이모님 한국 출동 준비 끝. 시범 운영으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이 선봉대로 한국으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필리핀 전문가 필PD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100명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 육아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생각으론 가정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동남아 가사 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은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에서 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가 있는 가정 등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은 급여 차별 등의 이유로 내국인과 중국 거주 한국 동포에게만 가사 도우미 취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필리핀 이모님들도 개방을 한다는 건데요.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개방되고 평균 급여가 정해지면서 이를 접한 동남아 국적 가사 도우미들의 의견과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기본 급여가 170만 원? 그 정도면 당연히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해도 얼마 벌지 못하는데 한국 가면 170만 원을 준다고? 당장 한국 요리 공부 시작해야겠다 등등 온라인상에 재미있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게 되는 동남아 가사 도우미들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월 170만 원 플러스 알파, 야간, 주말 오버타임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건데요. 페소로 환산하면 월 8만 5천 페소가 넘는 금액. 필리핀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가사 도우미들에게 흥미로운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저출산 대책 등의 이유로 1970년대부터 개방을 해서 가사 도우미가 일반화되어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약 140만 가구 중 5분의 1 정도인 26만여 명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 45%로 한국보다 낮았었지만 가사 도우미들의 도움으로 여러 방면에서 부담이 줄어들어 지난 3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올라 64%로 높아져 2021년 54%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추월했다고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는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13개국 출신의 만 23세에서 50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최저임금 제도가 없기에 가사 도우미의 평균 임금 수준은 월 40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월 80만 원 정도가 보편적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1인당 GNP 국민 총 생산은 지난 21년 기준 6만 4,010달러로 한국의 1.8배지만 가사 도우미의 실질적인 급여는 훨씬 낮은 겁니다. 싱가포르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싱가포르인 월 평균 급여는 약 496만 원. 본인 소득의 10에서 20% 정도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약 39만 명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체류 중인 홍콩의 경우도 홍콩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월 77만 원 이상만 받으면 되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숙소 비용이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은 최소 월 170만 원 이상을 받고 숙소 비용 미포함.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관리하고 숙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합니다. 고용주와 24시간 함께 지내면 일하는 시간, 휴식 시간 등의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한국의 경우엔 출퇴근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고 페이도 최상급. 아마도 전 세계의 가사 도우미들에겐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사 도우미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면 각 가정으로 출퇴근하게 된다는 건데요. 외국 인력 송출 국가는 16개국 정도인데 이 중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 기관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정부도 각 나라 출신의 가사 도우미에 경력, 지식, 연령, 한국어, 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 후 문제가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한국 언어, 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시키고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 육아, 위생, 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기타 여느 나라와 달리 집안에서 도우미가 지낼 공간이 협소해 사생활 등의 문제가 많아 집안에서 생활하며 가사를 도와주는 입주형이 아닌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도 초기에 지원해준다고 하고요. 서비스 영역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 양육으로 고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은 입주 도우미 월급 3,400만 원이 기본이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정책이다. 조선족 출신 가사 도우미들이 담합해서 급여를 올리는 것은 이제 없어지겠네. 무리한 시세 올리기를 막는 해결 방법이다. 단계적 도입은 정말 찬성한다 등의 의견이 있는데요. 또 중요한 부분인 언어 소통.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면 말이 안 통한다. 언어 소통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혹은 영어를 사용하니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분분하다고 하고요. 영어로 소통하면서 생활을 할 경우 추가로 영어 학습 효과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반면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한테 무슨 영어를 배우냐? 한국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한 생활 영어 수준 이상으로는 영어 학습 효과는 힘들어 보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단점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내국인이랑 최저시급을 똑같이 가져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월급이 너무 비싸다. 이 가격이면 조선족 아줌마가 낫겠다. 말도 음식도 안 맞는 동남아인을 뭘 믿고 쓸까? 월 200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오히려 시장의 평균 급여만 올리는 것 같다.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이 이 정도 받는데 한국인은 더 받아야지 라는 의견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게다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불법 체류 관련. 동남아 가사 도우미들이 한국 입국 후 더 많은 페이를 주는 다른 일자리의 유혹을 버티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 양산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하고 한국 가사 도우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도우미를 쓴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냐? 수박 겉핥기식 정책 아니냐라는 도입 취지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는 의견도 많지만 현실에선 경제적 부담이 커서 실제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보편적이지 않다고 하죠. 추가 정부 지원금 이야기도 있고 해서 비용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한국으로 출동 준비 중인 필리핀 가사 도우미. 필리핀 현지에서 긍정적인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선발대가 한국으로 출동한 이후 반응을 좀 보다가 한국 언어와 한국 음식까지도 할 줄 아는 이모님들까지 한국행을 선택한다면 필리핀의 해외 이주 노동자 시장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말이 많아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네요.